카드는 스포츠에 들어가요? 아, 여기 누우라는데 그럼 어떻게 안 넣어? 그럼 안 넣으면 코미디언실에 가서 다 또 얘기를 해요. 싸가지 없다고. 말은 받쳐줬다 그러지만 내 이제 밑에 있었던 거지. 형은 탈모일지라도 난 탈모는 아니야. 형님 대장님. 진짜. 나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 제일 재밌지. 제일 재밌어. 맞아. 내가 30년 이상을 해봤는데 재밌어. 안 재밌어. 사람 달라보지요. 형도 내가 볼 때는 아직 안 늦었어. 100세 시대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희축으리하게 사실 거예요. 오빠, 세상이 변했어. 100세 시대야. 희축으리야 살지. 아빠 희축은 눈이 언뜻 보면 두 개씩 있는 것 같아. 노무이가 푹 늘어져가지고. 저도 그래요. 근데 이목구비가 진짜 영화 배우 스타일. 아, 그럼 영화 출연되겠지. 원빈 닮았지. 진짜. 나는 아빠랑 달라서 기본 이제 키가 있고 몸판이 괜찮고. 원빈이잖아. 예, 아빠는 키가 천상 코미디언이지. 보기만 해도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얼굴 있잖아. 약간 양락이 오빠는 학내 오빠 보면 그냥 뭔가 깐죽대고 싶은 거지. 나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 제일 재밌지. 제일 재밌어. 맞아. 내가 30년 이상을 해봤는데 재밌어. 안 재밌어. 가서 즐거워. 화를 안 내고 다 받아줘. 신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 전문이. 나는 저거 저질로 깡. 깐족깐족된 거 수박이 너무 그걸 집어던지고 싶은데 내가 못 집어. 약간 양락이 오빠가 놀리면 학내 오빠 눈이 더 처져. 아, 그래서 보기만 해도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얼굴 있잖아. 이렇게 30년을 받아왔다. 바지기지가 비슷해. 보현이가 형이랑은 달라. 아주 잘 컸어. 얼굴이 안 닮아. 아빠는 안 닮아서 다행이야. 그래 안 닮아. 미안해. 형 나 청평에서 오라고 힘이 들어서 잠깐 누워있을게요. 괜찮아요? 웃지 말라고. 아, 이게 편하게. 서 있으면 서 있어. 아니, 편하게. 아니,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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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그때 형이 매정하게 선지국 해달라고 했더니 선지 없어. 정말 내가, 야, 저렇게 비정한 스타일이구나, 형이. 형수는 그냥 그게 가슴에 아파가지고 준비했잖아요. 그 차이가 많이 지네. 아빠 그렇게 누워 있으면 어떻게 해? 아니야. 내 집이라고 아니야. 생각해. 그래 네가 편해. 아니 20살 때 당신이 뭐 돈 보태고 거 있어? 이런 방문 허물이 없어야 가까워지고 좋아해. 저 형은 이런 걸 좋아해. 그럼 남들이 볼 땐 싸가지 없게 볼지 모르겠어. 나는 없지. 아니야. 형이 나는 여기 누우라는데 그럼 어떻게 안 누워? 그럼 안 누우면 코미디언실에 가서 다 또 얘기를 해요. 싸가지 없다고. 저런 새끼는 누구래도 안 놓는다고. 40년 했잖아. 50년 하면서 네가 다 얘기하고 이러는 거 내가 받쳐가면서 오빠가 많이 받쳐줬지. 거 아니야. 토스가 중요하거든. 진짜. 그 역할을 잘해. 내가 최고지. 그러니까 말은 받쳐줬다 그러지만 내 이제 밑에 있었던 거지. 밑에 있었던 거지. 나이 말고 나이 말고 토스한테 당신은 어디에서 기싸대기 안 맞는 게 다행인 줄 알아. 그전에는 항상 원망을 우리 김학래 씨한테 했지. 원인 제공 당신이 하지 않았든가. 근데 이건 나의 연약함이지. 절대 김학래 씨 때문은 아니지만 이 병에 걸렸다면 가족이 전체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함께. 그러니까 학래 형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재는 학래 역할이 꼽긴 풍가냐. 원재는 있었잖아. 본인은 없잖아. 없진 않은데. 잘 지금 너무 박사님이 아니랬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꼭 학래 형 때문만은 아니다. 여러 영향이 하나다. 학래 형이 영향을 줬을 수도 아예 있다. 없진 않다. 오빠, 오빠 말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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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래 오빠. 그래, 맞죠? 이 형이 태버렸어. 반짝이야. 구석 구석 잘 좀 심어주세요. 이거 도청 올릴 것 같아요. 아유, 불쌍해라. 학래 형 태버렸어. 아유. 국가시 더 좋고 그렇게 많이 면모 심었다고 형? 경인이랑 관리 잘해요. 아니 왜 약을 올리냐고 약을. 그러니까 조금 화가 나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미안하다 형이니까. 맞아 너무 깐족 그래. 내가 그날 잊지 않고 내 깐족 다 받아주셔서 고마운데 이, 형은 탈모일지라도 난 탈모는 아니야. 끝까지. 형님 형 대모. 대장님. 괜히 괴롭습니다. 메롱. 아, 진짜. 메롱 저 뭐야 메롱. 아 메롱. 아, 진짜. 나이가 몇 살인데 60살의 메롱이라. 60살 메롱의 메롱입니다. 메롱의 영상이야. 근데 아 걱정되는 게 근데 이 뭐 옷은 젖어요. 이게 만약에. 이게? 근데 머리를. 머리? 머리를
머리? 큰일 났네. 물에 빠지면 머리카락이 한 10개씩 빠지는 거 아니야? 그 얘기하면 자꾸 집에 간다 그래. 심은 머리는 잘 안 빠져. 아, 심은 건 안 빠져. 죽을 때까지 아, 잘 안 빠져. 아니, 나는 네가 걱정이야. 맞아. 왜, 왜? 네 뭐 너 이게 하나 들어갔다 나오면 너 완전히 널어놓고 다니는 거지. 그리고 저번에 병원 가서 검사한 거는 다시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되지. 거기는 그 선생님은 너를 위로해 주느라고 야 그 주느라고 야 그걸 그렇게 그럼. 해준 거지. 여기가 또 불판이야. 어머 허허벌판이네. 어머 불판이야. 어머 허허벌판이야. 아니야 그래도 잘 집어넣었어. 여기 돈이 얼마나 들어간 건데. 미용실에서 물에 빠지면 파마하고 이렇게 뒤집어진 캡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내 빌려올까? 여기 왜? 캡하고 키 크고 몸무게 많이 나가는 놈이 유리하지. 내가 이 긴 사람이 이거 확실히 불리하다고. 짧은 인생 이렇게 짧게 이제 살다 가니까 잘 모르겠지만 긴 사람들은 그만큼 많이 부딪히 있었죠. 도움 주세요. 어머. 저 아니지. 어? 아, 이게 지금 봐라. 우리 아이고, 아이고. 부감으로 보면 여기는 문제가 없어. 봐봐. 머리가 됐어. 방금 같이 라면. 무슨 애기 있어. 우리 아들 먹다 말해서. 먹다 나면 라면가락 이렇게 얹어놓은 것 같아. 여기는 국수 같다. 국수 내려온 것 같아. 왜 휘거던데요? 너는 누구 실내에서만 보다가 아, 요 가운데다 야외 나와 보니까 뭘 심었대는 건지 허심없이 내가 해보니까 양락이 너는 안 되겠다. 힘들어. 맞아. 다리 힘이 없어. 이 오빠 물렁물렁해. 오빠 자기는 딴 데가 이게 아니라 다리가 형인 건 있는 것만 너무 짧잖아. 그러니까 짧게 생각하니까 나는 기니까 이게 좀 힘들어요. 뭐 그런 건 익숙한 거를 잃어버렸다고 그러는데 연예인이 돼도 카메라 들이대면 한번안해 끌려서 가야 돼. 형이 매일 내끌려가 되는 게 사니까 성공하네. 내가 이건 진심도 아니랄까. 나는 오늘 깜짝 놀랐던 게 형이 당연히 나이도 많고 실패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우와 성공했잖아요. 첫 번에. 뭐 성공이야 그게. 잠깐 일어났었던 건데. 그걸 성공이라고 그럴 수 있나. 운동신경이 타고났구나. 그러니까 형은 사실은 우리 개그맨들 다 뭐 그런 취미생활도 없었을 때 이미 뭐 골프, 볼링 이런 거 다 그냥 골프 같은 건 내가 개그맨 중에서 제일 먼저 제일 먼저 했잖아요. 형 막 폼을 이렇게 잡고 어드레스가 어떻고 그렇지. 이야 그러니까 형은 정말 만능 스포츠맨이구나. 뭐 하나 잘하면 아니래니까 또 다른 게 없어. 형 그 카드는 스포츠에 들어가요? 아, 네. 그럴 줄 알았어. 아니 진짜 뭐 궁금해서. 왜냐면 바둑은 두뇌 스포츠로 들어가요. 바둑은 국제적인 게임이 있긴 있어. 있대요. 근데 왜 김학수처럼 그런 게이머로 가지. 형은 왜 뒷방에서 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돈 수북히 쌓고 그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반사신경 순발력은 타고났구나 이 형이. 아까도 그 주가 찰나거든. 이렇게 땡기면 빠지는 거야. 진짜 근데 갈기 제가 봤는데 이유가 있대니까.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근본이 아니잖아. 당신 나한테 칭찬 좀 해줘 봐봐요. 나 칭찬을 한 번도 안 들어봐가지고. 그래. 칭찬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진짜. 네. 용감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옛말에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게 왜 여기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저게 무슨 칭찬이야. 꼭 매를 벌어. 옛말에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게 매력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하는데 이렇게 뻔뻔스럽게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당신 지금 여기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예. 찢어버릴래요. 저 존댓말 쓰지 마세요. 아, 예. 그렇게 하시면 인상을 쓰지 마세요. 아, 네. 욱하네요. 예. 욱하면 안 돼요. 여기 욱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 네. 왜 칭찬을 들었는데도 기분이 이렇게 들었죠? 무서우시려고. 밴드미 소갈딱지라고 그랬죠? 이거 거의 그냥 싸우는 거 같아요. 난 깐죽 된 적이 없어요. 깐죽 덩어리예요. 장난치지 마시고요. 본인이 잘났다고 그랬지. 난 잘난 척 한마디도 안 쳐요. 겸손을. 어떻게 터질 것 같아요. 반족이 점점 시작되면 안 되는데. 그냥 들어가세요, 방으로. 골드 베기 싫으니까. 무슨 대화를 내가 예, 갈게요. 예, 나도 더러웠어요. 진짜. 더러웠다고? 이게 뭐야. 아, 너무 무서워다. 나도 더러웠어요. 저런 미친 인간이 있나.
아우 저기. 아 진짜 안 도와주신다. 야, 저러다가 몸에 살이 생기겠어. 약간 역효과였던 것 같은데 어쩌지. 저기요. 그리고 저도요 가끔 네. 말할 때 사람인지라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꼬집어가지고 뭐. 아, 알았어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왜 저랑 살아요 그러면. 처음 선택을 잘못된 거죠. 아 정말 미치겠네. 재밌다. 그래, 그래. 이거 괜찮 오래 갈 수 있을까? 아니 아... 말만 존댓말로 하시고 너무 불안해. 내용은. 차라리 안 했으면. 처음 선택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살게 됐어요. 아, 그걸 모르셨구나. 아, 그랬구나. 후회한다고요? 예. 어, 저 들어가볼게요. 아, 왜 자꾸 들어가요? 난 이게... 지금 날 먹이는 거 아니에요? 뭘 먹여요? 나나 밥 먹여주세요.